자, 계속해서 NALCS 씨나인과 NRG 스포츠의 경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세트도 역시 이제 C9이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그런 안정성, 정말 이제 견고한 뱀픽에 이어서 안정적인 경기력까지 보여주고, 이 NRG 스포츠는 아직까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팀 컬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또 계속해서 방어적인 조합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 방어적인 조합이 요즘 메타에 맞는 방어적인 조합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챔피언 개개인이 나중에 후반에 한번 캐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믿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런 조합 자체가 좀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은 도미노처럼 화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있어서 전 경기도 또 그런 내용의 경기였고, C9 같은 날카로운 뱀픽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탄탄하고 팀 플레이적인 측면에서도 부실함이 없는 팀 상대로는 좀 많은 무리가 있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지 쪽 화면을 보니까 스무디 선수에서 버니피프 선수로 또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1세트 단위로 서포터를 변경하는 그런 판단을 해주고 있는 레퍼드 코치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정말 경기 자체가 이 선수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여유가 있는 경기들이니까 조금 바꾸면서 서로 간의 그런 경험과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버니피 선수가 어제 보여줬던 그 큐선마 쿨감 스트레쉬, 이건 진짜 위협적이었거든요. 네. 한타 때 막 사용성공 두 번씩 맞추고 그걸로 다 킬 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이번에 또 스레쉬에 대한 이 생각, C9뿐만 아니라 NRG 스포츠도 계속해서 해줘야 합니다. 좀 불안함을 좀 안고 있어요, NRG가. 번디피표 나오자마자 이러면은 또 스레쉬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생각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제 리퀴드전도 그랬고요, 오늘 NRG전도 어떻게 보면 또 이 두 명의 서포터들에게 각각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라서 아무래도 이런 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두 번 세트 뱀픽이 진행이 됩니다. NRG와 C9의 경기인데요. 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쉬가 다시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오, 애쉬 끊어줬습니다, NRG. 어제 스니키 선수 애쉬로 펜타킬이 나왔었죠. 네. 1세트에서도 한번 또 밴을 한 바가 있고요. 트위치와 블라디를 밴을 했습니다. 역시나 트위치 같은 변수 원딜을 쓰니까 그런 원딜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 네.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전경기 케이트린도 그렇고 오큐 선수가 최근에 초반부터 힘을 받는 카드들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예. NRG가 애초에 초반부터 힘을 받는 적이 없던 것도 맞는데요. 그냥 초반부는 무난하게 흘러가자, 이게 이제 NRG의 기본 운영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냥 한 10년 뒤에 땅값 오를 거 보고 미리 투자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근데 보통 그러다가 그런 걸 하면은 사람이 10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가망성 있는 땅이라고 해서 샀더니 밀물썰물 막 바닷물 막 들어오고. 네, 지금 딱 그런 구도거든요. 지금 NRG 경기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그런 투자를 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네. 패턴의 반복이고, 이번 경기는 그래도 뭔가 변화를 줘서 하다못해 이제 시험을 한다는 느낌으로라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카스 선수가 트런드를 먼저 집어갔고 임팩스 선수 이렐리아 올려놓고 있습니다. 트런드 상대로는 지금 임팩트 선수가 챔피언 폭이 너무 넓어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카르마 같은 카드들도 열려있고요. 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신나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일단 렉사이 또 운영 조합으로 가나요? 자, 리산드라 렉사이로 일단 올려는 놓고 있습니다. 리산드라는 트런들과 역할 자체가 완전 달라서 거기다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라인전 파밍도 트런들 특유의 라인 강력한 라인전 능력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요. 선픽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미드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챔피언 보고. 폭이 넓다는 게 정말 이렇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넓은 게 아니라 다 다룰 줄 안다는 게. 양 이제 탑과 미드라이너가 이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네. 경우들도 있거든요. 챔피언 폭이 넓은데 실제 경기 자체는 썩 경기력이 좋지 않은. 사실 이러면 챔피언 폭이 넓어도 넓은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말짱 도루묵이죠. 현실적으로 효율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네. 근데 임팩트 선수도 그렇고 C9 자체도 그렇고 성적이 또 제대로 나오고 있는 편이라서 임팩트 선수의 이런 뭐 나르, 트런들, 마오카이, 그라가스, 리산드라 모든 걸 다 다룰 줄 아는 이 능력 자체는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자, 경남 선수 이번엔 빅토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이라까지. 빅토르 자이라 이거 받아치는 조합인데. 네. 스타일 변화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저것만 보면 받아치기 좋은 조합은 맞습니다만은 C9이 나머지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는 물리기 쉬운 조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다 뚜벅이니까. 이제 리산드라라는 카드도 있고 뭐 렉사이 또 전멸을 활용한 물기도 가능하고요. 스니키 선수가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도 기대가 됩니다. 1세트에는 11을 활용을 했었고 본인이 어제 펜타키를 냈던 애쉬는 벤이 되어 있는 저런 조합이면 진이 되게 좋거든요. 네. 애쉬가 지금 밴드에 있는 것도 있고요. 스티키 선수가 거의 NALCS 처음으로 진을 그쵸. 쓰기도 했었고 물론 지금은 또 이제 코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레모네이션이었는데 이번에는 레퍼드 혹한규 교체예요. 스니키 선수의 진을 그대로 받아줄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카드가 있을지요. 서포터는 아 그렇죠.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조합이면 진이 정말 좋아요. 진 브라움 가져갑니다. 왜냐면은 받아치는 조합인데 받아치는 조합이란 얘기는 원걸 딜러가 진입을 제대로 못합니다. 일반적인 원걸 딜러는. 네. 하지만 진의 특성상 궁극기 그리고 살상 연희를 통한 최장거리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상대팀이 물기 쉬운 조합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받아치는 거에 능하다는 부분이 오히려 진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놀기 쉬운 먹잇감이죠. 자, 일단 스니키 선수의 숙련도 높은 진이 이번에 또 등장을 했고 옥규 선수 2에 맞서서 루시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락인 했고요. 루시안 자이랍니다. 정글 자원 그라가스 고민하고 있어요. 네, 선택하네요. 이거 아무래도 진 같은 챔피언을 견제를 하고 또 동시에 한타 때 받아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라가스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결국 리산드라의 동선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지르 밴됐고 블라디도 밴이 됐습니다. 어디에 갈지 아직 몰라요. 지금 이런 조합이면 미드에서 써도 되게 괜찮은 편이라서. 그렇죠. 1세트대로 탑 리산드를 쓸지 아니면 미드 리산드로 갈지. 이렐리아의 미드 리산드라 같은 조합도 현실성이 있거든요. 네. 자, G9의 선택. 르블라 하나요? 상대 저런 조합을 상대로 분명히 진 르블랑 진 이렐리아 이런 조합이 되게 좋은 거 맞는데요. 이거는 그냥 만약에 나오면은 옌슨을 믿고 간다는 생각으로 확실히 이제 미드의 피지컬 이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선택을 하네요. 자이라라든가 그라가스 같은 것들이 있는 픽 상대로 르블랑을 했을 때 분명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갱만 선수의 빅토르도 그렇고 그러나 이런 픽을 하는 이유는 이순가의 동을 들고 리산드라와 르블랑의 기동력 그리고 진의 압도적인 원거리 호응 능력을 통해서 게임을 풀어나갔을 때 그런 이상적인 구도를 또 믿는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런 이제 진입을 했을 때 르블랑이 가질 수밖에 없는 위험 부담에 대해서 특히나 상대 조합에서 오는 그런 자이라의 속박이라던가 빅토의 받아치기 그라가스의 그런 다양한 시식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옌슨을 전적으로 믿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뭔가 C9의 견고한 뱀픽이 아니라 선수의 피지컬을 믿는 그런 또 조합을 또 들고 나왔어요. 르블랑이라는 카드로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거라는 예상 자체는 좀 하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C9이 약간의 도박수를 던져놨습니다. 저는 C9 조합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 LCK에서 이미 검증이 된 조합입니다. 진을 원딜에다가 넣고 진 대신에 앞에 들어가서 진의 그런 이제 이런 체력을 비례한 데미지의 효율을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으니까 진이 넣지 못하는 마무리들을 넣어줄 수 있는 돌진형 부르저라던가 혹은 진입에서 마무리를 넣어줄 수 있는 룰랑 같은 챔피언들을 섞는 저 조합은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은 또 임팩트 선수의 넓은 챔피언복 덕분에 리산드라 같은 카드도 넣을 수 있어서 진이 다른 어떤 게임보다 지금 안정적인 생존력이 보장이 되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에너지 조합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C9이 또 정말 재밌는 조합을 들고 나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세트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C9이 승리를 거뒀는데 두 번 세트는 어떻게 될지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RG와 C9의 두 번째 세트예요. 이번에는 NRG가 상대편의 움직임을 좀 받아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들로 들고 나왔는데 이 젠센 선수의 젠센 선수의 피지컬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NRG 조합 자체가 그라가스의
그러니까 선공을 넣는 걸 제외하면은 진에 대한 내성이 완전 제로입니다. 네. 빅토르도 활발하지 않은 챔피언이고 자이라 같은 챔피언은 진의 커튼콜을 통해서 끊어먹기가 정말 쉬운 챔피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이 첫 제스처만 좀 제대로 취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리산드라와 르블랑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션이 한 번만 터지면은 진짜 연쇄적으로 그냥 펑펑펑 터질 것 같아요. 반대로 NRG의 경우에도 그걸 안 당하기만 하면은 이번에는 또 애니비아 같은 걸 끼고 또 케이틀린까지 넣으면서 진짜 뭐 거의 한 애초에 그냥 경기 1 시작 땡 하고 종치는 0.0000 초부터 그냥 뭐 한 우리는 30분 게임 본다 40분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다른 경기들보다는 조합이 더 안정적이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애니비아 케이틀린 조합은요 그냥 애초에 피펜 단계부터 우리는 40분 50분 볼 거야 난 엎어질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 누가 그걸 허락을 해주냔 말이죠. 상대팀 허락을 바꿔야 되는데 상대팀은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그냥 바로 찔러버리죠. 오 스니키 버니퓨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러면 그만쳐야죠. 저거 먹을 네. 수 있나요? 와드롭 네, 봤어요. 예, 에너지. 오 역으로 한번 받아칠 준비. 근데 버니퓨와 스니키도 깊숙이 가지는 않습니다. 체력을 아주 조금 빼는 걸로 만라인전이 진행이 되네요. 자, 첫 번째 드래곤은 이제 바다의 드래곤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진 같은 챔피언들이 보면은 자이라의 이런 속박에 되게 취약한 면을 보여요. 묶였을 때 거의 빈사 상태가 되거나 혹은 킬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각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자이라의 경우에 또 속박 한번 걸려고 앞에 나갔다가 브라움 동상에 맞게 되면은 그 타입 때 엑사이가 와버리면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죽는다고 봐야 돼요. 좀 있죠. 오 옥규 그렇죠. 네, 집중하게 딜 잘 나왔습니다. 아까 뱀픽 단계에도 언급드렸지만 옥규 선수가 이런 초반부터 힘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픽들로 경기를 제대로 보여줬다기보다는 계속 케이틀린 뭐 트위치 이런 쪽으로 좀 선회를 했거든요. 자 이거 미드에 서로 갈렸는데요. 자 전멸까지 써 가면서 제스에 들어왔습니다. 맞는 갱맘이 여우러뜨면서 정화석과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버스 블러드 제스니 가져가네요. 아 이거는 결국 이 타이밍 때 르블랑과 빅토르가 보여주는 딜량과 기동력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네. 성공을 넣었습니다. 마무리 딜이 안 나왔네요. 소환사 주문 소비가 제법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득은 또 C9이 가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젠슨 선수의 체력을 완전히 빼놨는데 마무리 일격이 없었습니다. 갱맘이 전멸 타이밍이 상당히 늦었어요.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연계를 안 당했으면은 미드에서 아마 그냥 해산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늦게 반응했던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렉사의 돌출에 이어서 르블랑의 사슬까지 모두 딜을 받은 이후에 전멸을 썼는데 이미 살아가긴 좀 많이 애매한. 자 그러니까 옥규 키드까지 합류를 해서 이거는 자, 젠슨을 잡아보겠다는 이거 에이지인데요. 패거리를 다 불렀는데요. 네. 패거리를 다 써서 이거 무조건 잡아야죠. 네. 어? 자 뒤로. 와. 와, 이거 설마 사나요? 회복까지 쓰고 따라붙는데요. 와. 한 방 더, 한 방 더 있어, 한 방 더, 한 방 더. 내가 지킨다. 일단 동상, 방패 들고. 방패 들고. 와, 젠슨 살았어요. 젠슨 살았습니다. 지금 바텀 듀오 전멸 다 썼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스니키는 그 사이에 파밍하고 있었거든요.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진짜 큰일 났어요. 네. 이거 향후 5분 진짜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대 정글러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예, 렉사이에요 렉사이. 젠센을 잡아낼 수 있나 싶었는데 찌른 거 자체는 나쁜 판단이 아니었는데 예, 예. 상대가 전멸이 없기도 했고 문제는 확정 CC라고 불릴만한 CC기가 없는 부분이 좀 발목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점화가 아닌 탈진이었다면 좀 더 잡기 편했을 것 같은데 애초에 뭐 점화는 쓰지도 못했고요. 아 손실값이 좀 있는데요. 어차피 미드야 서로 전멸 없는 거고 통듀들 간의 싸움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오 또 이게 맞네요. 오 지속적으로 긁히고 있어요 갱맘. 톱날 장검을 맞춰놓고 옥규 선수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니키 선수는 아직까지 귀환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요. 네. 렉사이가 바텀 듀오가 소환사 주문 그리고 미드가 소환사 주문이 돌아오기 전에 찌는 걸 못하면은 결국 1킬로 끝나는 건데. 자 여기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한편을 들고 내진 터 펀치 탕! 들어갔고 한 방 더 그대로 GSM이 마무리해. 배치기도 끝자락에 안 맞았어요. 네. 에너지 이거 이번에는 양쪽 날개가 아니라 미드 쪽이 확 뚫렸습니다. 정말 크게 뚫렸고 가장 큰 문제는 양쪽 날개라고 해서 지금 힘을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 가둬져 있는 상태예요. 방금 전 리플레이 보니까 또 브라움의 움직임을 살짝 봤었네요. 네, 봤었네요. 네. 아 이러면 경맘 선수가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린 게 아닌가. 네, 집중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BF 스니키. 뭐 저게 당장 뭐 정수할 테잖아 그런 게 아니라 드락사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BF예요. 최신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장관지는 정말 완벽하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진 중에 유일하게 클래식한 템트리 아닌가요? 지금 NALCS 기준으로 선 드락사르도 있긴 한데 잘 구사하진 않는 트리긴 하고요. 일단 좀 예 다음 아이템을 좀 지켜보죠. 연권 함정을 잘 먹었네요. 진짜 가게스니키 미니언 받아먹고 있습니다. 미드는 아마 한참 동안 더 NRG 보스는 네, 한 턴 더 살려야 돼요. 한 턴만 네, 더 버텨야 되고 바텀도 어쩌면 간에 지금 옥규 키키드가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전멸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 턴만 참자 이 생각으로 가야죠. 과스의 트런들은 CS 차이가 더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까 마지막 봤을 때 이제 타워 안쪽으로 비게이브가 밀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때 좀 임팩터 선수가 견제를 잘해서 저런 CS 그러니까 유의미한 CS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미드에서도 당연히 이제 두 번 죽었기 때문에 킬과 CS 차이가 나고 있고 이거는 엔슨의 르블랑이 이제는 통제 불능 단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2킬이면은 정말 네. 어지간하면 그 2킬이 뭐 다른 라인에서 나온 게 미드에서 그냥 2킬 나와서 갱만 선수 2대스거든요. 성장이 멈췄어요. 이것도 그냥 땅굴 타고 쓱 빠져나가면 됩니다. 에너지가 미드에서 2킬 나온 이후로는 뭔가 추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 그냥 궁극기 쓰고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거 전멸까지 썼고 스니키 이런 거 좋아요. 근데 네. 지금 르블랑 다 왔거든요. 아 순간이까지 넘어옵니다. 살상연이 연계 커튼콜 옥규부터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또다시 르블랑 GSS 선수가 킬을 가져가네요. 이게 베스트입니다. 네. 진은 어차피 후방 지원을 해주는 저격수예요. 앞에서 들어가서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언제나 상큼발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르블랑 같은 챔피언 이렇게 킬을 쓸어 담는 건 최고의 구도입니다 지금. 자 제세 선수 3킬째 르블랑이 들어갔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라가스와 자이라가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얘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애초에 그냥 그런 뭉치는 기회 없이 국지전 싸움에서 다 끊어버리고 끊어먹기 싸움에서 다 끝내버릴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르블랑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도 애초에 처음부터 뒤에 돌고 있었어요. 렉사이는 완전히 뒤로 돌고 있었고 이건 스니키가 진짜 네. 유혹을 잘한 겁니다. 뭐 깔끔한 판단이었네요 시나이. 임팩트 선수도 여차하면 진입하겠다는 생각으로 순간이동 썼었고요. 전 그리고 또 이런 느블랑 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챔피언들의 중심으로 조합을 꾸려오는 또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레퍼드 코치의 뱀핑 능력이 아 진짜 유의미하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뱀픽을 짤까? 예. 물론 이제 게임은 뱀픽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기초 공사죠. 특히나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난다고밖에 볼 수 없는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뱀픽의 의미가 정말 극대화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어쨌건 뭐든지 기본이 있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팩트 한번 노려보는데 임팩트 전멸도 있고 궁극기도 있고 이동기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팩트 애초에 안정적이에요. 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외모부터 부와 명예 목소리도 좋아요. 롤드컵도 나가봤고요. 네. 없는 게 없어요. 그에게 없는 게 있다면 이제 뭐죠? 사용정지된 핸드폰? 신용카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 보면은 그게 뭐 복구 타이밍을 못 잡아서 휴대폰 같은 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건 또 예, 처음 듣네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예. 저희가 워낙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 커튼콜 주방 땅! 세 방! 한 방! 1발 장전! 아, 예, 근데 옆에. 네, 어우, 옆에 야, 지금. 이게. 자, 근데 점멸권을. 자, 이거! 좀 세게 들어갔는데요? 자, 자, 사토리! 스톱 폭발!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어요! 반격이 나왔습니다. 네. 자이라가 옆에서 오면서 진을 위협한 덕분에 반격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미드 1차까지. 저격수가 가장 위험할 때 본인의 위치를 들켰을 때거든요. 그렇죠. 발각이 되니까 바로 자이라 트럼들이 달려갔어요. 저번에 키키드가 제대로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스 선수까지 그렇죠? 그대로 마무리 타워까지 했어요. 미디어스 왜 들어왔죠? 어? 저 에너지 여기서 한번 재미를 봤네요. 이게 리산드라랑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안 맞았어요. 자, 여러분 골드 차이 다 따라왔죠? 킬이 그라가스 쪽으로 몰렸다라는 게 조금 아쉽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따라온 건 따라온 겁니다. 그렇죠. 따라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갱맘이 일단 아까와는 다른 후전멸 판단이 안 나왔던 게 정말 컸고요. 저격을 하고 있던 스니키가 옆에 있던 자이라와 트런들에게 물리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정말 또 이 와중에 또 버리프 선수가 궁극기 활용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더 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건 막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미디어스가 그렇죠. 대형 사고를 터뜨려버렸죠. 그렇죠. 역시 1킬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역시 안전불감증은 위험합니다. 또 이렇게 재난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무난하게 경기를 지금까지 정말 연승 그러니까 승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심하는 게 나았네요. 동시에 또 장점인 리산드라의 그런 합류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진이 또 전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저런 상황을 방지해 줄까? 저렇게 진이 물리는 걸 방지해 주는 게 바로 요무 이런 검이거든요. 네. 방관진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요즘 그 방관진이라든가 방관 루시안들이 왜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냐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소소한 상황들을 보면요. 그 근거가 나옵니다. 요무가 주는 추가적인 생존기라는 부분들이 또 진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이거든요. 진짜 요모가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방금과 같은 끊기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한 번 성공했으면 두 번도 어렵진 않은데 갱맘이 또 잡히네요. 이것도 반격 대대 반격. 반격 제대로 왔어요. 아, 르블랑은 살았습니다. 아, 카서스가 필요해. 카서스가 진홍곡이라도 한번 울려 퍼지게끔. 자, 일단 블루도 뺏었고요. 네, 일단 산돌이 챙겼습니다. 자, 자이라 덕분에 잘 받아쳤죠, 이거? 네. 어, 근데 들어갈 거 아니죠? 들어갈 거 아니죠? 키키드가 이렇게 되면 잡히죠? 근데, 네, 일단 커튼콜 끊어졌고요. 야, 근데 이거는, 네, 인사드랑 궁이 있는 걸 알았는데. 네, 저런, 좀, 서포터가 탑솔로에게 덤비는 일이. 특히 자이라는 한번 끊길 때 쉽게 끊기거든요?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네. 그니까 본인이 끊어먹는 것도 잘하는데요. 끊기는 것도 잘해요. 그리고 방금은 일단 여기서 갱맘 선수가 좀 물리면서 안 좋은 구동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자이라와
그리고 그나가스가 만들어낸 이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대박이었죠. 여기서 옌슨을 못 잡은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블루스틸도 어쨌거나 아군이 먹었고, 그러면 더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됐는데. 와, 너무 안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키에키드 본인은 약해요. 이산드라 굉장히 약, 아, 저 자이라 굉장히 약합니다. 몸이 정말 약한 챔피언이거든요. 네. 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진과 비슷하게 운영을 해야 돼요. 들어갈 때 타이밍이 나오면 분명히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조금 후방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카드가 돼야 되는데, 방금은 슥 들어가서 죽는 바람에 C9도 분명히 실수를 한 게 있고, 그래서 C9이 르블랑 3킬을 먹을 때까지는 완전 주도적인 게임을 하나 싶었지만 동점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일단 당장은 더 유리한 건 C9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도 C9입니다. 진과 르블랑 그리고 리산드라의 존재 때문에요. 그런 만큼 NRG에서는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다음 용이 화염이죠. 그래서 C9이 또 그거에 맞춰서 정비하러 가고 있고요. 미들쳐도 일단 밀어놨습니다. 르블랑이 쓸데없이 큰 집회가 나왔네요. 기원하면서 워낙 이제 미드 쪽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골드 쌓여 있던 게 제법 좀 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NRG가 그래도 끊어먹는 한타, 그러니까 C9이 계속 한타를 연세를 열다 보니까 본인들도 약간 그 호흡이 멈추는 게 있어서 손해를 보긴 봤는데, 또 정비 깔끔하게 하고 정면 구도로 가버리면은 C9이 훨씬 유리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타이밍 쉬어버리면. 자, 일단 화염용이기 때문에 NRG도 내려왔습니다. 결국 그라가스와 자이라의 궁이 어떻게 들어가냐가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아까와 같이 대박이 나면은 정말 C9이 특성상 몸이 튼튼하진 않습니다. 렉사이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궁극기가 자이라 그라가스, 자이라 서포트 자이라와 정글 그라가스의 데미지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 딜로 상대를 녹일 수가 있어요. 네. C9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 되려 이제 본인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염용 나왔고 바위게 먹고 가져가네요. 자, 일단 사천 트런들이 순간 이동은 있습니다. 자, 넘어와요. 뒤쪽 넘어와요. 자, 그냥 못 준다. 르블랑가 르블랑 지금 약간 떨어졌습니다. 따로 그냥은 못 준다. 네, 따로 국밥이에요. 자, 르블랑 후장 보지. 예. 후방 포지션 저 잡았는데 아. 살살이. 아! 컨트롤! 갱만 물렸고. 안 돼, 안 돼요. 퉁! 갱만! 퉁! 갱만! 퉁! 갱만! 잡혔어. 아, 예. 갱만 살았어요. 갱만 살았어요. 갱만 살았어요. 그리고 화염료까지 C9이 가져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소환사 주문이 안 빠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소환사 주문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손실 값이 없기 때문에 다음 한타에서도 불안함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쓸 게 있어요. 또 화염이네요. 또 화염이에요. 또 화염입니다. 저걸 먹으면은 진과 르블락이 미쳐날 띕니다. 진의 한 방이 13. 와. 자, 그러면 내 서포트의 복수다. 근데 총이 짧아요. 권총이에요. 네. 권총이를 안 닿아요. 팔을 쭉 벌려도 안 돼요. 이래서 총은 긴 걸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래서 긴 걸 써야 돼요. 장총을 써야 돼요. 권총이를 안 닿네요. 그래서 진의 특성상 AD가 일반 원딜 등과는 다르게 4타 제한이 있는 대신에 AD가 이제 뻥튀기가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 두 배라든가 이런 수치는 아니지만 불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예. 그 특성과 치명타 효과를 좀 더 잘 받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다음 용까지 뺏기게 되었을 때는 AP 아이템이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는 르블랑과 진이 화염용 이스택의 버프를 받았을 때 가지는 그 강점은 배가 됩니다. 이거는 조합 특성상 화염용의 효과를 정말 잘 받아요. 애초에 AD가 기본적으로 높은 챔피언이 배수 버프를 또 받게 되면은 효율이 당연히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은 일단 정말 좋은 게 있다면은 그래도 화염용을 먼저 뺏겼는데 이후에 커튼콜과 살상년이 물리면서도 일단 사망자는 안 나온 거. 거기서 위안감을 좀 찾고 다음 용은 한번 또 막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지금은 좀 사려야 될 타이밍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저기서 이제 소환사 주문이라도 좀 자이라라던가 빅토르 같은 챔피언들이 소환사 주문이라도 좀 어영부영 막 도망을 가는 와중에 또 빠졌으면은
곧바로 또 이어지는 또 C9이 막 한 번 더 정비하고 와가지고 또 커튼콜 들고 와가지고 땅땅땅 쏘면은 전멸이 없어서 또 죽고 이런 게 또 반복이 되었을 건데 그 과정에서 또 전멸을 안 쓴 게 그나마 또 다행이었고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이제는 또 임팩트도 다른 게 임팩트가 존냐가 나왔어요. 아, 또 다른 생존기가 있습니다. 임팩트가 존냐가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시야 주도권이 절반을 못 넘어가네요. 자, 지금 핑 바론 근처 쪽에 계속 저기 있는 있죠? 일단 그냥 이제 지원 핑만 좀 네네네. 뭐 사실 여기 할 게 없어요. 르블랑이 그렇죠. 아래 있으니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탑을 밀어놓은 임팩트 어떻게 어쨌건 잘 버티고 있네요. NRG가 사실 저는 르블랑 3킬 먹었을 때는 게임 거기서 터질 줄 알았어요. 뭐 전경기 네. 경기력이 사실 썩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네. 갱맘의 빅토르가 아이템이 잘 안 나온 거 빼고는 그렇죠. 아이템이 없어요. 좀 못 나왔고 CS도 이제 20개가량 뒤처지고 있는 건 있는데 분명히 그게 단점이고 또 탑 쪽에서도 CS가 정말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는데 뭐 지고 있는 건 지고 있는 겁니다만은 어쨌거나 초반에 터진 거에 비해서는 버틸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네. 보통 르블랑 3킬 주고 게임 시작하면 웬만하면 터지거든요. 지금은 뭐 살기 좋은 지옥이냐 살기 힘든 지옥이냐 그렇죠, 이 정도의 그렇죠. 차이고 그렇죠. 예. 지옥에서도 좀 찬바람은 좀 들어오는 온도가 좀 낮은 지옥이냐 네. 아니면은 여기 뭐 초열 지옥이나 자 그리고 이쪽은 일단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기가 써서 젠센이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두 그대로 아 이제는 리사드라 마무리. 와 원거리 둘이서 근거리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와중에 또 몽둥이로 어떻게든 킬각을 보는 카스 선수의 날카로움은 있었지만 죽은 게 당연히 손해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저 죽으면 300골드 산화예요. 더 없어요 죽으면. 네. 야 그리고 알게 모르게 CS를 임팩트가 너무 잘 먹었네요. 221개 네, 여기서도 약간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지금 이 바텀라인 데시전을 1분 이상 하고 있어요. 계속 시간 끌리죠. 근데 근거리 특히나 끊기기 쉬운 트렌더들 입장에서는 이걸 1분 이상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적당히 거리만 유지하면 됐었는데 적당히 그냥 어차피 르블랑도요 바텀라인 프리징 해놓고 미연 한 마리 한 마리 평타 쳐서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르블랑 입장에서도 그냥 상대 안 보이면은 왜곡 써서 밀고 그냥 가야 돼요. 그걸 그냥 오는 것만 받아 먹으면 되는데 저걸 괜히 나가서 밀다가 확실히 NRG 스포츠가 잘 버티고 있으나 순간순간의 판단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좀 잘 버티나 싶었는데 네 또 바텀에서 죽고 이것저것 하면서 시야 주도권이 레드 쪽 버프가 나가고 글골이 또 4000골드 차로 벌어졌네요. 네. 르블랑이 이제는 루네네 메아리까지 나왔고 자 루시안 왔을 때 요모까지 쓰고 보호 능력이 안 돼. 오까지 쓰고 이거는 확실히 달라붙겠다는 건데요. 와, 네, 제 앞에 먹었습니다. 네, 터졌네요. 방관 루시안의 힘으로 그리고 이제 트런들이 이제 방어력을 또 훔친 것도 있고요. 아무튼 옌슨이 더 도망가긴 불가능이다 싶어서 한번 들어가봤는데 네. 옥규 선수가 또 역시나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정확하게 딥 다 들어갔네. 그리고 임팩트 선수의 순간이동이 또 네, 중간에 사용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내가 딜 넣고 임팩트가 마무리하는 그런 구도를 노렸던 것 같고 동시에 이제 르블랑이 패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타이밍 더 살 수도 있어서 한번 들어가봤던 건데 옥규 선수 딜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그냥 르블랑 패시브랑 모아 캐릭터가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용이 맞물리면서 화염용까지 NRG가 한번 끊을 수 있으면 대박입니다. 근데 바로 오네요. 시나이도 넘어왔습니다. 이거 그냥 절대로 못 주겠다는 거야. 그냥은 절대로 못 준다. 그냥 주면은 빅토르 있지. 빅토르 오. 네. 그냥 주면은 진 르블랑이 완전 괴물이 되는 거거든요. 빅토르는 이 포지션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끊겨요. 예, 빅토르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위아래가 바뀌면은 근데 시나인이 미드를 밀 수가 있어요. 아 이것도 네. 아 콰스 집가네요. 그리고 옥규가 체력이 없습니다. 예. 이런 화염명 설마. 자 이거 이거 이렇게 주나요? 주는 판단이 나온 것 같네요. 이게 옥규가 예. 지금 저체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흡혈도 없어서. 근데 문제는 저체력은 르블랑한테 죽기 딱 좋아요. 예, 이거는 뭐 시야 장악도 잘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면 큰일 났네요. 예, 그냥 한마디로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용성을 걸자니 다음 용은 또 바람이에요. 별다른 메리트가 없습니다. 바람인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이 만약에 또 화염이었다면 그렇죠. 이것도 화염이면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일단은 뭐 계속 손해 보고 있네요. 글골 차이는 그나마 좀 다시 좁혀졌는데 언제 어디서 이게 챔피언들이 죽어나가도 이상하지가 않고, 물론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또 지나서 빅토르가 또 아이템이 다 나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리산더냐가 존냐가 있기 때문에 순간이동이 돌아오면 또 뭔가 사고를 만들려고 걸 거예요. 문제는 그때 버틸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시야만 봐도요, NRG는 그러니까 강 중심을 딱 게임으로 절반을 선을 걸고 넘어간 게 없어요. 워드가 저쪽 칼리브리 동쪽 하나 저기 하나가 있는데 저걸로는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시야가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려면은 최소한 그래도 붓이 두 개 동선은 먹고 있어야 그거 거기 있는 걸 토대로 아 반대쪽 있겠구나. 근데 또 방금 지워졌네요. 이제 없어요. 아까까진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저런 거 맞고 살상열이가 딱 적중하잖아요. 그러면 발목 끼면서 죽어버려요. 네, 바로 그냥 커튼콜 열리죠. 그래서 이제 C9이 바론 주도권도 다 가져왔겠다. 시야를 먹고 저런 식으로 강제 관람 깔아두고 이쪽 중심으로 낚시를 할 건데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되게 불안하다는 거죠. 해상윤이 커튼콜! 갱마 저스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내발 다 피했어. 내발. 오! 잘 피했습니다. 자, 트럼들 들어가서 버티고. 자, 여기서 쿼스가 들어갔는데요. 쿼스 공격 쓰면서 일단 체력을 버텨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사, 이것도 안전사. 살상률이 또 맞았어요. 살상률이 또 맞았어요. 이펙트 좋은 애로 버티네요. 갱망! 갱망이 살았고, 시나이도 체력 손실 좀 있습니다. 옥주가 어모 사격을 되게 잘했습니다. 네. 침착하게 딜 잘 넣어줬어요. 방금 또 교전은 옥주가 없는 교전이라 시나인이 또 잘 열었네요. 키를 또 하나 가져갔습니다. 시나인 대박 한타를 나온 건 아니지만 방금도 사실 빅토르가 죽었으면 대박이었죠. 네. 또 좋은 한타를 했고 또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 단 하나입니다. 진. 멀리서 계속 화력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받아치는 조합이라 사실 원딜들이 딜을 하기 힘든 조합이에요. 네. 근데 진은 다르죠. 진은 달라요. 이런 식으로 호응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트런들이 앞에서 조금 더 시간 끌어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거를 살상연으로 추가 CC 연계까지 하고 리선드라고까지 하면서 깔끔하게 임팩트는 아까 나온 존냐로 버텼고요. 여기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옥규가 그래도 힘이 좀 센 타이밍이라 궁극기를 통해서 상대가 추가 진입하는 거는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뺨을 한 대 맞냐 두 대 맞냐의 차이입니다. 그대 맞으면 진짜 아프기 때문에 한 대만 맞고 아, 그래도 손해는 계속 보고 있는 건 뭐 부정할 수가 없고 그렇죠. 계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문제인 게 시야가 못 넘어가요. 시야가 못 넘어간다는 얘기는 바론 주도권이 나간다는 얘기고 바론 주도권이 나간다는 얘기는 어거지로 언젠간 또 몸을 들이밀어서 장신과 다 떨어지면은 어거지로 몸을 들이밀어서 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그냥 몸으로 들이대서 확인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또 진과 르블랑이 좋아하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NRG는 일단 좀 악순환이 있다고 봐야 될 저거 그 세상에 제일 재밌는 놀이 눌리려다가 바로 놓쳤어요. 네. 미디어스 미디어스 지금 상태가 좀 네 아 진짜 천진난만하네. 미디어 선수 머리도 단정하게 이제 잘라놓고 재밌게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은 그래도 NRG가 잘 버티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언제 터져도 안 이상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을 뿐 주도권은 시나인에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일단 갱마음이 아직도 아이템이 많이 모자라고요. 아직 마공학 핵이 네.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안 됐네요. 지금 돈이 없어요. 라일라이 맞추고 다음 아이템도 아마 심연의 홀로 바로 넘어갈 듯 합니다. 아이템만 봤을 지금 때는 지금 심연의 홀이 너무 필수적입니다. 네. 지금 상대가 EAP고 그 EAP가 전부 다 자기만 보고 있거든요. 약간 좀 그런 왜곡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진 때문에 네.
또 지금 받고 있는 위험도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화끈하게 파밍하러 못 나가요.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게 라인 웨이브를 오는 걸 먼저 미는 쪽이랑 바다 미는 쪽은 받아 먹는 쪽은 한두 개씩 놓치는 게 생겨요. 필연적으로 다 체력이 깎아서 상대는 네. 먹고 먼저 움직이는데 그렇죠. 받아 먹는 쪽은 상대가 먹고 움직이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또 딴 데 가야 되거든요. 옆에서 물릴 것 같으면 또 백업 봐줘야 되고 아예 못 먹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적게는 한두 개 심하게는 웨이브가 손실되는 게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 미드, 빅토르가 미드에 있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게 CS 격차가 좁혀지진 않는 겁니다. 먼저 밀고 먼저 밀고 먼저 밀고 하니까요. 에너지는 아예 용을 챙기는 걸 포기했습니다.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하나 먹는다고 게임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 거거든요. 화염은 아니니까. 그렇죠. 에너지 생각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됐건 장로는 주지 말자. 장로만 아니면 된다. 장로 주는 순간 게임 큰 어이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사이 근데 미드를 좀 2차가 네, 저것도 체력이 확 빠졌죠? 장로를 주게 되면 일단 2스택이 16%니까 거기다 또 50%가 증가를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4스택의 장로 드래곤 추가 이제 고정 데미지 네,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고 또 이러면 또 난리 나니까 장로만 주지 말자. 장로만 안 주면 우리는 뭐 다 된다. 장로만 주지 말고 게임을 하자. 근데 그 장로를 막아설 수 있을지도 참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갱맘이 집 가면서 템은 나왔네. 아, 예, 심해내물까지 완성. 제일 절실한 건 이제 마력공학 핵이. 그렇죠. 마력공학 핵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돼야지 이제 궁극기 활용까지 이어지는 건데. 자, 순간이동. 자, 컨트롤 누구 문화야? 누구 문화야? 스테이킹 잡히고 다 끊겨요. 다 끊겨요. 갱맘 선수도 체력이 없어요. 그 와중에 리산드라를 잡았습니다만 하나 끊었습니다. 하나 끊었습니다. 세 명 주고요. 3대 1 교환이에요. 아, 또 이거 완벽한 안정거리에서의 커튼콜. 네. 그리고 임팩트의 환상적인 진이. 이게 진이 정말 쓰기 좋은 원딜이라는 거고 또 조합을 정말 잘 맞춰왔습니다. 앞라이너들이 들어가는 라이너들, 그러니까 위쪽 라이너들이 들어가는 라이너들인데 이 과정 때 진을 못 지켜줘요, 필연적으로. 하지만 지금 이런 포지션을 맞출 수 있다면 진을 지켜줄 필요가 없죠. 진을 무는 챔피언이 없으니까요. 네. 먼저 얻어맞았고 임팩트가 완전 과격딜 폭딜 그냥 다 넣었네요. 쑤셔넣고 남은 생존자들 저격총으로 한 발 한 발 쏴서 숨통을 조여놓은 다음에 깔끔하게 조금 잔잔하다 싶었는데 결국 또 터지네요. 잔잔한 흐름에서 결국엔 또 킬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바론까지. 저게 무서운 거예요. 보통 한쪽에 특화되어버린 탑솔러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실제로도 방어형만 할 줄 알다 보니까 공격형을 못하고 공격형만 할 줄 아니까 방어 메타인데 방어 혹은 방어 챔피언이 필요한데 방어를 못하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정글러 챔피언이 강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꼬이는데 임팩트는 방어에 특화된 탑솔러인 건 맞는데 공격을 못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두 개의 색깔을 가지다 보니까 챔피언 폭이 좁을 수도 있는데 챔피언 폭이 좁지도 않습니다. 꽤나 이 완벽한 네, 탑솔로고 지금도 그 탑솔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냥 한타를 열어서 딜 다 놓고 죽었어요. 이제는 돌려깎기 들어가죠. 트런들이 탑쪽을 이제 선수 치고 있긴 한데 지금 뭐 2차 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그거죠. 넌 그거 밀어. 너 먹어 그거. 너는 밀어라. 에이. 너는 밀어. 우린 게임 끝내러 간다. 그렇죠. 그럼 네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래 안 올래? 오! 오! 짜잔! 갱맘이 없어졌습니다. 네. 마술쇼 한 거예요. 마술쇼. 네. 살해당했어요. 네. 적의 체력바가 사라지는 마술사. 네. 그러니까 오대요. 지금 에너지 전략 바꿨어요. 이렇게 된 이상 백도로 간다. 이렇게 된 이상 엑스펙테이션 저에게 힘을 조금 멀리 있지만 아 근데 아 전파가 닿지 않는 거리에요. 네. 네. 지금 유럽에 있거든요. 엑스펙테는 전파가 잘 이게 그 외국은 땅이 넓어서요. 아 그렇죠. 이거는 엑스펙케식 전술 교본에 없는 일인데요. 콰스 체력 없어요. 완전 비슷한 상태예요. 탑 저거 죽었 패시브는 빠진 것 같은데요. 젠센 네. 아 이거 게임 끝났네. 네 콰스 잡혔고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빅토르. 상황이 아닙니다. 빅토르 한번
그래서 빅토르가 사고 한번 치나요? 사고 한번 치나요? 네, 사고 안 나네요. 예. 네. 아, 안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하인. 그, 전광판 아래 있던 옥주가. 자, 이제 미니언 넘어옵니다. 넥서스만 남아있는 상황. 자, 이렇게 해서 C9과 NRG의 경기에서는 C9이 2-0으로 승리를 기록합니다. 뭐, 좀, 초반에 르블랑이 이제 3킬을 먹은 것 치고는 상당 부분, 잘 버텼다는 생각은 드는, 그러니까 뭔가 좀 NEBR라던가 지나치게 성장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케이틀린 같은 원딜을 버렸을 때 확실히 NRG가 좀 더 나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첫 경기를 정말 시원시원하게 접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번 경기는 확실히 픽을 조금만 변경을 주니까 좀 더 경기를 오래 버티고 본인들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게임 내용 자체는 C9이 천천히 그냥 목을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숨통을 끊어버렸고 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레퍼드 코치의 그런 깔끔한 뱀핑 능력이 약간 좀 돋보이는 그런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또 이런 진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은 우리가 조합만 맞으면 쓸 수가 있고 또 오늘 경기로 임팩트가 리산드라를 상당히 잘 다룬다라는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에 있어서 이 팀을 상대할 때 상대팀 입장에서도 뱀픽에 대해서 좀 고려할 게 많아졌습니다. 네. 엔 선수가 또 이런 조합 상대로 과감하게 르블랑 쓰는 것까지 보여준 데다가 오늘도 스무디와 버니프프를 스왑을 하면서 서포터 두 명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또 이후에 이제 맞붙게 될 팀 입장에서는 고려할 게 정말 많아졌죠. 챔피언 폭에서부터 조합 거기다가 선수들의 스왑에다가 순간중간 나오는 기습적인 카드들까지 네. 정말 생각할 게 많은 팀이 돼버린 것 같네요. 확실히 이제 기세가 완전 올랐고 여러 가지 카드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C9을 만나는 팀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는 C9이 2-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또 오늘 앞으로 남아있는 건 전패 중인 아, 참 연승 7패거든요. 다음 경기가 이제 피닉스원과 CLG의 경기인데 하위권들 간의 경기예요. CLG와의 경기인데 하위권의 경기예요. CLG 보고 하위권이라 하는 것도 좀 되게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실제로 하위권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한쪽은 0승 7패 전패를 네. 달리고 있는 팀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또 서로가 되게 절실하고 동시에 다르게 보자면 서로가 지금 승을 얻을 만한 최고의 기회예요. 그렇죠. 자, 다음 주에 준비된 경기 피닉스1과 CLG 12팀과 7위팀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함께하고 계십니다.